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SSG 랜더스의 두산 베어스 두 팀의 중 3연전 마지막 날 경기 정수빈 선수부터 시작이 되는 두산의 타선입니다. 2번에 이우찬, 3번 강승호, 4번에 지명타자 김재환, 5번 양석환, 6번 라모스. 두산 베어스의 스윕을 위한 선발 마운드 선발 투수 최준호입니다. 1승 1패의 성적 3.95의 평균 자책. 1번 최지훈과 2번 박성환의 테이블 세터 3일 내내 변함이 없습니다. 3번 최정, 4번 에레디아, 5번 하재훈 순의 오늘 중심 타선 변화가 있고요. 잠실에 강했던 대전 고보이 송영진 선수가 오늘 마운드 위에 올라온 SSG입니다. 1승이 있고요. 5.63의 평균 자책. 정수빈 상대 스윙 삼진. 다시 한번 패스트볼 선택. 출발은 좁습니다. 송영진 선수. 우선 타자들을 잡아낼 수 있는 어떤 아주 충분한 방법이 됩니다. 예. 초구 타격 땅볼. 2루수 최준호 1루 송구. 발빠르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투아웃. 편안한 어떤 기분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1루 쪽. 안쪽에 들어왔어요. 빼요. 베이스를 밟고 있습니다. 자 3자 범투 이닝. 높은 공 찍어 타격을 했고 내야를 건너가는 안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 김재원의 안타출로 두산 베어스입니다. 오늘 첫 출로. 풀카운트. 그러나 공 바깥은 많이 벗어났습니다. 원앤투 잡아당긴 타격 오른쪽에 안타. 2루자 김재원의 발걸음을 3루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안타 볼넷 그리고 안타. 노아웃 말로의 기회. 두산 베어스의 안방마님, 현재 안방마님 김기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장타를 만들 때도 제가 정말 잘 쳤다는 표현을 했는데 네. 본인도 그런 타격에서 했던 센스도 있더라고요. 이곳째 그 센스를 바로 이 타석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재환과 양석환을 일제히 홈으로 확실하게 착실하게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말로의 찬스 타석 김기현의 2타점 천재적시 2루타 두산 베어스가 앞서갑니다. 운송 상대 상당히 강한 모습의 전민재. 땅볼 바운드. 자 일단 끊어냈어요. 끊어냈지만 타자 주자 1루에 전민재가 살아 들어갑니다. 또 딱 맞는 순간 이제 3루 주자는 스타트를 끊는다. 그렇습니다. 3루 주자가 뛰진 않았고 노아웃 말루. 3&1 낮은 존 통과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키어를 그리고 랜더스 팬들께서는 아주 큰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스코어 3-0 1이닝 강판을 당하게 됩니다. 2회 급하게 최민준 투수가 올라온 SSG입니다. 1승 기록하고 있는 올시즌 6.75회 평균 자책. 초구를 공략합니다. 박빈 투수의 초구 공략 그대로 뒤로하면서 3루 투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정수빈의 추가적 실타입니다. 스코어 4-0 거침없이 몰아치는 2회 말 두산 베어스의 공격. 좀 더 마음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조엔트 몸조금 타격 좀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투구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볼카운트 2&2 끌려 나왔습니다. 누기고 있는데 일단 상태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빠른 볼인데 대처가 됐어요. 우중간에 다시 떨궈 놓습니다. 이번엔 두 명의 주자 다시 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 화끈하게 초반부터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승호의 목 스코어는 6-0 강승호의 추가 적시 2타점 적시타. 투앤투 주자 뛰었고 삼진 공은 2루로 뿌리지 않았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3루와 2루로 바뀝니다. 그럼 타점 생산 능력이 뛰어난 양석환 주자 3루와 2루에도 강했습니다. 2구째 감아 돌렸습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활용점정 그 자체. 활화산처럼 폭발한 두산 베어스의 2회 말 공격에 그야말로 방점을 찍고 있는 캡틴의 석점 홈런입니다. 물론 타격하는 순간 힘이 실렸다는 건 느꼈지만 야 이 타구가
이렇게 가장 먼 곳으로 또 홈런이 될지는 또 예측을 못했는데요. 야, 정말 양성한 선수 참 정말 좋은 파워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앤투 잡아당겼습니다. 상루수 수비자 최정 선수도 이타구를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강승우의 출루 될 거라는 덕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일루자 스타트 상관없이 별개로 볼넷이 선언됩니다. 그런 어떤 구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4구째 윽박지릅니다. 삼진. 좋네요 지금. 원의 투 타이밍이 완벽하게 어긋났습니다. 스윙 삼진. 이번 이닝을 잘 정리하는 이기순. 강준 선수의 어떤 타격 능력을 다 인정을 했었거든요. 네네. 자 스트레이트 볼넷인데 이분은 글쎄요 오늘 볼넷이 아예 없었던 최준호였습니다. 네. 원앤투 때려냅니다. 센터 쪽에 안타. 다시 찾아온 흐름일지 SSC가 1회 이후에 묶여 있었던 타선. 네. 또 구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공이 볼 판정을 받습니다. 볼넷.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욕심입니다. 예. 그런 생각은 욕심이고요. 투워 바깥쪽 스윙 삼진. 세웁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아웃카운트였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높은 공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때렸어요. 마운드 스쳐서 내야를 관통한 안타. 3루자 강진성이 홈으로. 최준호에게 그야말로 꽁꽁 묶여있던 타선이 5회 초 들어 드디어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스코어 9-1 한 점을 만회하고 있는 SS랜더스입니다. 그리고 최정드린 땅볼. 2루수 1루 승부 아웃. 자 우선 3루자 고명준이 홈으로 들어왔고 클로즈 타임으로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웃이 선언됐어요. 아 본인 최정 선수 본인이 아웃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야 이 정도 타이밍이면 한번 비디오 판독을 했어야 되네요. 예. 3구 바깥쪽 공에 방망이가 반응합니다. 우측에 떴고 헬리나모 스윙스 잡아냈습니다. 잘로 3루와 2루 5이닝 2실점 제 몫을 어느 정도 해낸 오늘 경기. 3&1에서 높게 빠졌습니다. 안 되겠어요. 볼넷에 스트레이트 볼넷. 정수빈 출공략 우측. 우익수. 하재훈이 잘 잡았고 곧바로 길게 송구. 아웃카운트가 한 개 올라갑니다. 원앤투에서 끌어당긴 타구 좌익수 앞에 안타. 자 상대 좌익수는 에레디아예요. 홈으로 연결 그러나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타자 주자 1루에 이번 시즌 첫 안타. 자신의 첫 안타를 오늘 작성하고 있는 서일 타점까지 가져갑니다. 내린 땅볼 유격수 쪽 들어올립니다. 3아웃 한 점을 돕니다. 스코어 10-2로 홈팀 부산 베어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인간미가 있어요. 예, 예. 네. 자, 박치국 투수가 마운드 위에 올라왔고 곧바로 시작된 6회 초인데 빠져나갑니다.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내용이었죠. 자 주자 뛰었고 타격 안타. 스타트 빨랐던 1루자는 쫀살같이 3루에 안착합니다. 이지영의 안타로 노아웃 1-3루 SS 랜더스. 이런 부분 그렇죠. 한유섬 선수가 대타로 기용이 되겠습니다. 8구째 몸쪽 붙었습니다. 볼넷. 자, 2&1에서 땅볼이에요. 더블플레이 이어갈 수 있을지. 2루 찍고 1루에는 세이프입니다. 그 사이 3루에 있던 하재훈이 홈으로 아웃카운트 하나와 득점을 맞교환했습니다. 스코어
6대 3. 촉천입니다. 오늘 궤적 자체가 잡으실 줄 알았고요. 이 시대의 매너남이시네요. 네. 이러려고 갖고 오셨군요. 네. 아, 잘 잡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예. 풀카운트 7구째 딸려 나오지 않습니다. 볼넷 6.35의 평균 자체 올신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타자 최지훈 2루 찍고 1루까지 여기서 명살타. 잠시 뵙죠. 한두솔 투수가 올라온 SSC고요. 전날 전민재, 조수행, 정수민을 상대로 3자 범퇴 이렇게 썼던 한두솔이고 2&2 KK 슬라이드 참 떨어지는 각이 예쁘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2&2 스윙 삼진 KKK 이번 시리즈 확실한 눈도장을 찍고 있는 한두솔. SSC 앞서 몸을 풀고 있었던 박지호 투수가 마운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켜봅니다. 19째 루킹 스트라이크아웃. 그리고 또 전민재 선수 빠르잖아요. 3구째 돌아섭니다. 연속 타자 삼진 3개로 돌려보냈습니다. 출루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타자 선수의 풀카운트 안쪽 몸쪽 들어왔어요. 한두솔도 세 타자를 박시우도 세 타자를 모조리 삼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투수로 올라온 이영하 투수입니다. 4.74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고요. 2&2입니다. 적게 된 경기 하재훈 선수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이영하 선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워낙 타점이 높고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요. 2&2 다시 삼진입니다. 지금 참 좋습니다. 네. 오늘은 하루 쉬는 날처럼 보이네요. 예. 초고 타격 센터 쪽. 좌심만 흘러가는 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한유섬 선수입니다. 대타로 나서서 한유섬 선수가 볼넷과 안타 손등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 와, 지금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지금 김기현 선수가 있으니까. 예. 자, 떨어뜨리면서 결국 삼진 유도. 이번 이닝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삼진으로. 1번 타자 정수빈 자리에 홍성우 거침없이 돌렸습니다. 좋은 타격. 선두 타자 안타 출루도 삼배였어. 자, 그리고 이어진 타석에 서예린인데 다시 안타예요. 화수군으로 대표됐던 과거 두산베어스. 2&2에서 강승호 선수 반응합니다. 스윙 3진아웃. 이거는 포텐에 터집니다. 지금일까요? 왼쪽 좌익수. 그러나 야수 오태곤 선수에게 잡혔습니다. 아,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선수 아닙니까? 그럼요. 자, 축구를 때렸고 중견수 정면 타구 이렇게 물러나고 있습니다. 9회 초에 이제 SSC의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을 김호준 투수가 상대합니다. 1승 2번의 패전. 그러니까 프론트나 특히 단장들은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돼요. 네. 잡아당깁니다. 직선타 라인 드라이브 아웃. 네, 스윕패를 떠안았던 두산베어스인데 또 하나의 직선타. 이대로 3아웃 경기 종료. 강렬하게 남았었던 스윕패의 아쉬움 그 안타까움을 홈에서 마주한 상대에게 스윕승으로 갚아주는 두산베어스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10대 3. 3연전 모두를 두산베어스가 독식합니다. 자,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것은 선수단의 어떤 뎁스가 참 중요하게 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경기였고요. 예. 확실히 두산이 어떤 짜임새가 참 좋아졌고요.